자, 엎치락 뒤치락했던 1쿼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5대 14, 한 점 차로 LG가 리드를 잡았고요. 자, 메이스와 할로웨이의 이제 첫 대결, 그리고 이제 이 브레이크 차출로 인한 공백이 또 있었던 양 팀의 100% 전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리바운드 싸움도 똑같았습니다. 9대9로 같았고요. 턴오버도 5개씩 양 팀 아주 치열한 1쿼터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전자레는 아쉬운 것이 3점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고요. 예. 5개를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LG는 속공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전 한 점 차를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2쿼터가 되면 아마 할로웨이와 그레이의 진검 승부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더 예. 경기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할로웨이의 파츠가 들어갔고요. 메이스와 그레이, 외국인 두 선수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바이, 바운드 패스, 파츠. 자, 양우석 약간 끌어안았었는데요. 파츠 돌면서 한 손으로 실패, 리바운드 싸움. 메이스가 이겨냅니다. 내려놓은 과정에서 파츠가 건드렸습니다. 파울. 파츠가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우석에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지금 포스트업을 시켰는데요. 예. 첫 번째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 좋은 두 팀, 상위권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두 팀이 오늘 순위 싸움을 또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시 그레이, 양우석. 자, 메이스. 뒤치기 할로윈. 예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우섭이 쏩니다. 쌍쌍 짧았고요. 붙였어요. 다시 양우섭. 그레이 올라갑니다. 성격 반칙을 얻어냅니다. 일단 자유투 3개죠. 지금 그레이로서는 석점보다는 자유투 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파츠로서 좀 아쉬운 반칙이 나왔군요. 그레이가 그래도 경기당 한 개 이상의 3점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1.1개 기록 중인데요. 확실히 3점보다는 그래도 돌파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파츠가 슛 던진 이후에 몸을 건드렸군요. 슛 동작의 마무리는 착지까지입니다. 예. 착지하기 전에 몸이 부서졌기 때문에 파울이 맞고요. 자, 첫 자유투는 실패. 1쿼터 출발도 LG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자, 2쿼터는 어떨지. 어허, 자유투 성공률이 지금으로서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예. LG가요, 이번 시즌에 팀 자유투 성공률이 64.4%, 이거 꼴찌입니다. 그렇네요. 자, 3개 중에 딱 한 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메이스 선수가 성공률을 많이 까먹기도 하는데 오늘 그레이 선수가 좋지 않았네요. 그렇네요. 자, 2쿼터 첫 득점은 그레이의 자유투로 출발을 하고요. 16대 14. 뒤전의 전자랜드 공격, 차마 열렸습니다. 석점을 실은 안 들었고, 또 리바운드가 강력해졌고. 메이스와의 대결에서 리바운드 따내고 마무리까지. 기분이 좋은 득점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1쿼터 두 점에 그쳤던 할러웨이가 2쿼터 출발과 함께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조시 그레이. 자, 강상재를 드림으로 제쳐요. 어떤 슛?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레이에 대한 피켓을 쏘고 이제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막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처음에는 다운,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해치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 선수가 어떤 점인지 읽는 것이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턴오버를 피하면서 파츠가 잡아주고요. 시간 없어요. 2초, 1초 뺏겼습니다. 하지만 할로윈 실패. 이제 공격. 박인태, 양우섭. 16대 16. 조시 그레이. 백패스. 메이스. 가려다 말았어요. 석점. 길었고요. 리바운드는 조성우 선수입니다. 다시 그레이가 쏩니다. 안 들어가요. 석점 슛이 양팀 진짜 안 들어가네요. 지금 양팀 모두 합쳐서 하나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또 백볼 놓쳤어요. 공격권은 전자랜드. 아, 지금은 김상규 선수에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정정이 돼야죠. 자, 정정됐습니다. 예. 아, 지금 왼손으로 높이 떠서 잡고. 그렇습니다. 마무리까지. 자, 파츠가 들어갈 때 할로웨이가 잡으면서 거의 뭐 버저비터 형식으로 공을 던졌지만 안 들어갔고요. 오늘 전자랜드 6개 던져서 석점 하나도 못 들어갔고요. 메이스! 티빈! 마지막으로 조성미. 먼 거리 그레이 안 쏘고요. 스피니 모모. 외곽으로 조성미 던집니다. 안 들어가네요. LG가 8개 넣어서 1개 석점 들어갔습니다. 언더슛 차발.
카바요가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까지 가서 득점. 18대 16. 지금 LG는 그레이에 대한 그 피켓롤이 상대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네. 공격 루트를 바꿀 필요가 있죠. 자, 파츠 들고 제쳐요. 박인태. 아, 오늘 양 팀의 야수가 안 들어가네요. 파츠. 오늘 전자랜드도 석점 6개 던져 하나도 못 보겠고요. 파츠의 높이 골밑에서 김상규와 강상재가 같이 나와 있는 이 높이는 LG보다 지금 확실히 앞서거든요. 그렇네요. 예. 주준이 없는 상황에서 LG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스 들어오는 양우섭 맞습니다. 골밑 성공. 지금은 글쎄요, 양우섭의 이 신장을 인구에 지금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 감독도 상당히 유연해진 것이요. 네. 그 그레이 선수의 피켓롤이 막히다 보니까 공격 루트를 바꿨거든요. 그것을 지금 빠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지슛 실패. 양우섭 들어오는 그레이 높이를 이용하는 커버 클러치 실패. 메이스 리바운드 할로웨이 제치면서 뒤쪽에서 반칙이었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반칙. 할로웨이와 메이스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거의 뭐 역살잡이 형식으로 지금 유니폼을 잡았었던 할로웨이 선수인데요. 팁인까지 시도했었지만 안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오늘 두 팀이 뭐 석점 두 점 야투 성공률은 뭐 낮은데 아주 유도 감독은 지금 테크니컬 경고죠. 테크니컬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던 유도 감독인데요. 테크니컬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메이스. 오늘 LG가 다섯 개 시도에서 한 개밖에 잘 못 냈는데요. 네, 이번에 첫 번째는 들어가는 제임스 메이스입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선수가 메이스입니다. 원래 네. 은발라 선수가 1위였는데 은발라 선수가 퇴출이 됐기 때문에 메이스 선수가 가장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성공률이 낮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대팀은 뭐 이상 통해서 반칙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20대 19. 한 점 차 앞서 있는 전자랜드 공격. 좌 중간에 강상재. 박인태 있고요. 바운드 패스 차바이. 그레이. 발롤린 빨라요. 툭 쳤어요. 반칙. 그레이 선수는 이 팔을 싸서 반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는 진짜 네. 점수는 안 나지만 집중력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제일 이게 하기 싫은 경기 아닐까요? 그렇죠. 야투 안 들어가고 거의 스파이크 불러주십니다. 강상재 뚫고 들어갑니다. 골밑 안 들어갑니다. 그레이 맞고 리바운드는 그레이 차지. 조시 그레이. 유병호 다시 박인태. 다시 박수 유병호 선수고요. 안쪽까지 들어가면서 메이스 실패. 리바운드는 할로웨이. 커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할로웨이가 직접 어떤 슛으로 티빈 올라갑니다. 원맨 슛을 보이고 있는 머피 할로웨이. 네, 할로웨이 정도 되는 선수가 드리블 치고 들어오는 가드가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서울 것 같아요. 예. 22대 19. 메이스 이번에 올라가는데 약간 무리했어요. 다시 리바운드 위에 골 뺏겼습니다. 메이스 메이스.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나올 수 있죠? 테크니컬 반칙입니다. 그렇죠. 골밑에서 파울을 많이 안 불고 있는 이번 KBL 아닙니까? 예. 몸싸움이 대단한데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항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는 뭐 감독들도 힘들지만 이 심판진들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점수는 잘 안 나고 있고 이 한 점 한 점의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싸움이 상당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팅 김인주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김인주 아나운서
네, 국가대표 소집으로 인한 팀의 공백, 이 두 팀 모두 이 공백이 있기에 오늘 경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을 텐데요. 이 경기 전 만난 유도훈 감독은 이 경기를 나서는 박찬희 선수와 정혁훈 선수에게 다치지 말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오늘 우리 팀은 이 가드진이 뚫리느냐 혹은 잘 견디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주엽 감독은 응원의 말, 잘 열심히 하고 다치지 말고 이런 말은 똑같이 전했지만 우리는 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이 포워드진을 강화해야겠다는 또 다른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다른 선수가 빠지는 만큼 좀 다른 대비책을 내세운 두 팀. 과연 지금은 누구의 작전이 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주요 선수들이 국가대표 차출로 빠졌던 양팀의 모습입니다. 아, 뭐 박찬희 전자랜드 빠졌고 정혁훈 선수도 빠져있고요. LG는 이제 김정규 선수가 제외가 됐습니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 두 명이나 빠져서 예.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울산 현대모비스 역시 이대성과 라거나가 빠졌습니다. 예. 가장 많은 국가대표를 배출한 팀은 상무죠. 그렇죠? 세 명을 예. 배출했습니다. 예. 지금은 파울성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약간 자존심 있는 대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쿼터에는 좀 잠잠했던 할로위와 이 메이스의 신경전 2쿼터 폭발하고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그레이의 블럭슛에 걸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의 배구 거의 스파이크 하듯이 블럭슛을 했어요. 그레이 그렇습니다. 선수가요. 그리고 할로위가 속공까지 가담해서 마무리까지. 예. 오늘 이제 한 점 한 점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야투율이 확실히 떨어져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몸싸움도 치열한 두 팀인데요. 자, 테크니컬 반칙에 이은 자유투. 지금 LG는 파츠가 자유투로 슛 감을 찾아졌습니다. 여기서 3점 네. 찬스가 생기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 파츠에 대한 수비를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공격권은 계속된 이제 인천 전자랜드. 이번 시즌부터는 테크니컬 파울 이후에 공격권이 주어지지 않고 불린 지점에서 공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차바이. 강상재. 할로웨이. 그대로 쏩니다. 길었어요. 아, 정말 돌고래처럼 치솟았던 조시 그레이 선수입니다. 탄력이 대단합니다. 예. 그레이. 바로 올라가 플루터 슛 실패! 리바운드 장상재 반대편 길게 연결 알로 패스 훔쳤던 유병 선수입니다. 아, 집중력 좋아요. 그렇네요. 유병훈 선수를 시즌 초반보다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석공에도 강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병훈 선수 지금도 바로 몸을 던지면서 한 번에 가는 길목을 차단했었던 유병호 선수입니다. 이 쿼터 4분 13초 남은 상황. 넉 점 차 리드를 잡고 있는 전자랜드 공격. 차바이, 파츠, 양우섭 등지고 페이크 속았어요. 들어갈 때! 반칙까지 달고 있는 파츠 선수입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크가 좋았기 때문에 양우섭 선수가 반응을 했고요. 결국 엔드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검수사회를 조금씩 이 쿼터에 벌려놓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현지혁 감독은 작전 시간 하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예. 한번 썼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아껴두고 있죠? 자, 오늘 경기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7점 차의 리드 인천 전자랜드 뒤전의 창원의 공격. 지금부터 픽앤롤 할 때 스위치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레이의 픽앤롤을 막고 있거든요. 네. 자, 유병헌. 아, 지금 수비자 반칙을 차바이 선수가 범했군요. 네, 픽앤롤 수비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져가면 선수들이 혼란할 수도 있는데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예예. 예. 안정환 선수가 들어왔네요. 그렇네요. 유병헌을 쉬게 해주고요. 안정환 선수가 들어가 있는 창원 LG입니다. 자, 짝짝이 준비되셨죠? 26대 19 규전 LG의 공격. 1쿼터의 리드가 이미 뺏겼고요. 조시 그레이. 아, 스크린 했던 그레이 선수 넘어졌던 차바이. 이때 에이스 같은 반응 뒤쪽에서 리바운드. 하지만 그레이 안 들어가요. 아, 이 선수 정말 치열합니다.
류준원 상황 터치했었어요. 그리고 기대판! 류준원이 나오면 모두 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전자랜드가 특공으로 이어졌고요. 아, 오늘 정말 두 팀 치열합니다. 28대 19. 지금 LG가 이 쿼터 들어서 넉 점밖에 못 만들었어요. 안정환. 반대편 비어있는 양우석, 선택, 정조준. 인앤아웃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쿼터 3호 남았습니다. 차바인 와이드아웃 성적. 짧았고요. 뒷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격권의 LG. 전자랜드가 잘 싸우고 있지만 유일하게 아쉬운 게 3점입니다. 지금 하나도 못 넣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스크린 차바이 선수가 이름과는 다르게 허무하게 좀 넘어졌었던 차바이 선수인데요. 결국 루즈볼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볼을 획득하면서 기리파츠의 호쾌한 덩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짝짝이 딱 준비되셨죠? 9점까지 벌어져 있는 이 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 공 흐름이 잘 안 돌기 때문에 김시래와 그레이 투 가드를 쓰고 있거든요. 예. 조시 그레이 상상제 스피드를 이겨내면서 골밑 성공. 자, 이 쿼터 두 번째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씩 점차를 다시 좁히고 있는 LG의 모습인데요. 미스매치가 됐을 때 강상재를 스피드로 제압할 수 있는 그레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예. 필요했고요.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희주 아나운서를 불러보겠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 네, 정말 치열한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곳 인천에는 오늘 첫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천전자랜드의 차바이 선수는 첫눈이 오는 날 데이트하고 싶은 선수 1위로 꼽혔는데요. 단 대상자는 인천전자랜드의 남자 선수들이었습니다. 총 7명의 표 중 3표를 받은 차바이 선수, 이유는 잘해줄 것 같아서 룸메이트라서 다양했지만 김낙현 선수는 소지섭을 닮았기 때문에 이 눈이 오는 날 데이트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차바이 선수는 이 3명의 선수들을 다 제치고 기리파츠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유는 웃는 게 매력적이어서라고 하는데요. 이 두 선수 동물원 가기도 약속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이 휴식기가 끝난 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LG에서는 선수들이 참 한결 같았습니다. 정말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첫눈이 내리는 날 어떤 선수와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예, 차바이 선수는 뭐 아시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영화에도 데뷔를 했었고요. 그렇죠. 예. 아역 배우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남자 둘이 동물원은 좀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떤 분과 같이 첫눈 오면 데이트하고 싶으세요? 아, 저요? 예. 남자랑요? 저는 현지혁 감독과 함께 먹방 투어 한번 해볼까요? 아, 먹방 투어. 눈 오는 날. 예. 아, 하긴 뭐 현지혁 감독이 다 드시면 먹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어쨌든 첫눈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 감독이 타이밍상 또 혀를 이렇게 내미셔가지고 네. 자, 이렇게 경기가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대 21. LG가 1쿼터 한 점을 앞섰는데 2쿼터 오히려 경기를 내주고 있고요. 자, 앞서 있는 전자랜드 공격 김낙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디파츠 어피알로의 방향 틀었고 메이스와의 대결. 자, 어느새 골밑까지 왔어요. 어허! 자신감 대단한 머피알로웨이입니다. 힘에서는 오히려 더 앞섭니다. 예. 높이에서는 메이스가 더 앞설 수 있지만요. 힘에서는 안 뒤지네요. 뛰어가는 뒷모습을 지켜봤던 현적 감독의 표정이 약간 어두웠는데요. 어허, 에어볼인데요. 베이스라인에 밟았어. 상으로 이제 공격권은 인천전자랜드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또 있죠. 득점을 허용한 다음에 3점을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아, 할로웨이가 이 포스 플레이에서 힘에서 이겨내는군요. 지금 한 번 더 할로웨이 쪽에 공격을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어떨까요? 강상재. 자, 스크린 주준. 주준 반칙. 지금 기습적인 더블팀을 잘 갔는데 파울이 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인데요.
자, 이 코스 남은 시간 1분 48초. 이미 팀반 측에 걸려있는 창원 LG입니다. 자, 김낙현. 오늘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 첫 번째 득점을 자연스럽게 꺼내는 김낙현 선수입니다. 확실히 그 박찬희 선수 뒤에 벤치에서 나오는 것과 차이가 있죠. 지금 약간 예, 예.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개 번호 선거하는 김낙현 선수입니다. 어느새 점수는 11점 차까지 벌어져 있고요. 자유 투입은 패스, 그리고 그레이 선수를 김상규가 맡고 있습니다. 심장이 예. 크고 작은 선을 또 잘 막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뚫고 들어갈 김신혜, 하지만 할로웨이를 의식했었고요. 공급 리바운드 이후에 메이시 득점. 32대 23, 9점 차 앞서 있는 전자랜드 공격. 길이 반 앞쪽에는 주진 선수입니다. 길이 반치가 쏩니다. 적중합니다. 자유투와 레이업으로 손맛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중거리슛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3점슛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레이. 자, 스크린 걸어주고요. 그레이가 뚫고 들어가기 직전 강상재. 그리고 백뜹니다. 김낙현 반대편 길에게 머피얼로의 허렌더터. 이 쿼터는 확실한 전자랜드 페이스입니다. 바로 작전 실로 청하는 현정 감독. 이 쿼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그레이 선수가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레이에 대한 2대2 수비를 잘 준비한 전자랜드예요. 네. 이 전 공격을 성공한 것은 김신혜 공격 아니었습니까? 예. 공격 루트를 지금 그레이 쪽보다는 김신혜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 석공 기회를 바로 할로위의 마침표로 이용했었던 인천 전자랜드. 오늘 할로웨이는 10점을 벌써 뽑아내고 있습니다. 속공할 때 빅맨이 달려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럼요. 세이프티는 보통 가드입니다. 김시대를 할로웨이가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를 빅맨이 해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네요. 1쿼터에 뒤졌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을 시켰던 인천전자랜드. 36대 23까지 벌려놓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야투 성공률은 좀 두 팀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양 팀의 오늘 조합 16개 석점슛이 딱 한 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근데 후반 되면은 또 터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 팀 모두 외곽 수비에 방심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외곽이 터지는 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전자랜드의 홈에서 벌어지는 2라운드 경기. 치료했던 분들이 목을 좀 축이시라고 팬들에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음료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게 기분 탓이거든요, 사실은. 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경기장 와서 뭐 하나 받아가면 뭐 남는 느낌이 있죠. 예, 예. 마지막 한 개? 예. 전달이 됐습니다. 자, 36대 23, 13점 차. 남은 시간 2쿼터는 1분 5초인데요. 오늘 할로웨이가 10점, 메이스가 10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할로웨이가 3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이스는 7개를 리바운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에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창원 LG. 김실해. 자, 드론은 그레이가 아니었어요. 지역 방어예요. 예. 3-2 드랍 존. 예. 아호! 수비 성공하는 인천 전자랜드. 이런 걸 아마 현정 감독이 이해 못했을 겁니다. 지역 방어 쓸 거라는 걸. 네네. 프레스 이후에 김상규 선수가 가운데 서서 그대로 가운데 서는, 그 다음에 김상규 선수가 떨어지는 3-2 포인트 작전이었거든요. 네. 지금 LG의 준비된 공격을 봉쇄한 유동 감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첫 수비를 성공시키면서 공격권까지 가져오게 되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김상현, 바운스 김상규, 디디 파츠, 할로웨이 끌어내요. 그리고 골밑 성공! 할로웨이가 완전히 메이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왼손잡이기 때문에 맞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자, 점수 15점까지 벌어져 있는데요. 샷클락, 게임클락은 10초 정도 차이. 유병헌, 조시 그레이.
지금은 맨투맨인데 그레이를 김상규가 막고 있거든요. 또 수비를 바꿨어요. 메이스가 뚫고 들어가는 더블팀. 우리안 슛! 리바운드 키리파치. 아, 전자랜드가 완전히 이 쿼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키리파치 줄곳을 차지해서 김상규의 연결. 2초, 1초. 슛!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40대 23! 이 쿼터는 완전히 전자랜드가 먹어버렸습니다. 전반 마무리가 뭐 전자랜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됐죠. 예. 자, 전반은 40대 23 완전히 뒤집어놓고 전자랜드. 잠시 후에 전반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입니다.